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16강이네요. 파트 6. 자, 처음 하시는 건데요. 아마 설명을 좀 제가 처음에 많이 드려야 될것 같은데, 파트 6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죠. 파트 6는요, 제가 이제 두 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문법을 위주로 할 거고요. 두 번째 강은 어휘를 위주로 많이 할 겁니다. 좀 제가 스피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정도 반복을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문법은 단서 찾기, 시제, 연결어,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이세 가지가 가장 사실은, 토익시험 파트 6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파트 6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파트 6는 5의 그 기본 문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파트 6의 그 문서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7과 5가 접목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상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보다 더잘 풀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와 품사 배치에 관한 문제는 5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단, 시제와 연결어에 관한 문제나 대명사에 관한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분명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비주문서에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전체 문장의 앞뒤 내용에 따라서 답을 선택해야 되는 판단력이 요구가 되는 논리적 이제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휘 문제를 풀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면 처음 두 줄은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처음 두줄 확실하게 해석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요. 품사 배열에 대한 문제는 빈칸 앞이나 끝을 잡고 분석을 먼저 들어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어휘 문제는 확실한 단서가 분명히 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보다는 조금 넓게 시선 처리하시고 결정 단서를 찾아서 밑줄 작업을 하면서 하신다면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끌어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용적인 표현 따로 암기해뒀다 그대로 해결하는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아마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전체 문맥을 이해하며 푸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시제, 품사 또는 어휘 이렇게 세 가지를 겹쳐서 막네개 하는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품사, 배열, 배치가 잘 됐는가 요걸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틀린 사항, 수일치, 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린 문법 사항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논리, 해석 순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6를 대비하시려면 일단 5가 잘 되셔야 돼요. 5가 안 되는데 6를 잘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법 어휘가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휘 실력에다가 반드시 기출 어휘들을 정리해서 그거 그대로 또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푸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으로는 문법 중에서도 동사. 예, 시제, 접속부사나 접속사 같은 연결어 파트, 요게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빈출 유형을 따로 오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네, 관용적인 표현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고요. 자주 나오는 문서 양식은 일자리를 제안하거나 받아들이는 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커버레터, 자기소개서, 자기는 막 자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이런 일을 할 거고 앞으로 이런 걸할 거다까지 정리가 돼 있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컴플레인 한다든지 그냥 단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 구인 광고나 제품의 광고, 독촉장, 아티클, 공지사항. 이것까지가 이제 잘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건 그래도 레터죠. 자, 그래서 편지는요. 보통 이제 처음에 주제를 얘기하죠. 주제라든지 편지 쓴 목적을 얘기합니다. 서두에서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서는 세부 정보를 얘기합니다. 세부 정보가 들어가고요. 후반부에는 요청사항이든지 요구사항이든지, 그쵸? 어떤, 연락처나 혜택 같은 게돈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후반부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서두 중반부 후반부를 쓰는 그런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문서 양식을 이해하고 푼다면 좀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6에 나왔던 문법, 품사 문제. 자,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자, 하지만 일단 구조 분석을 잘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아리랑포라는 아리랑포가요, 그 궤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뭐야,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에 대한 정보를요. 자, 그리고 나올 거다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무슨 자리죠, 여러분들? 부사 자리인데, 숫자 앞에 소는 쓰지 않습니다. 얘는 연결어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요. 네, 단지, 며칠 만에, 런칭. 발사하고 출발한 지 며칠 만에, 5일 만에 그런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just나 only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experience가 명사죠. 명사 앞에 뭐로 들어가는 거죠? 전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whatever라든지 접속사는 안 되는 거고요. 부사도 당연히 연결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샵 오거나이저는요, 학생들이나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플레이가 되도록 그렇게 장려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뭐와는 상관없이, 경험과는 상관없이. 자, 해석을 떠나서 이렇게 구조로 바로 풀수 있는, 자, 이건 그런 문제였지만, 뉘앙스를 확실하게, 뭐뭐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는 whether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뭐뭐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오케이.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노트는 뭐, 언급하다는 뜻도 있고요. 뭘 알고 계세요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데디아라는 것을 좀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할 때, 프리츠 노트 대절. 근데 여러분들이, 프리츠 노트, 대절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자, infor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를 알려주다 라는 표현에, 그래서 be informed 대절이라든지 remi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emind 대절이라든지 이런 게 데디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얘하고 똑같은 뜻이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어절 이끄는 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4번으로 가서요.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데디아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매니지먼트 부서가요, 알고 있습니다. 데디아라는 사실을요. 게스트들은,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방문하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을요? 어떤 레스토랑을요? 예, 그들이 확신을 하는 레스토랑을요? 데디아라고 확신한 레스토랑. 어떤 레스토랑이냐? 그럼 대절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사가 두 개니까 여기에 또 접속사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블랭크부터 it까지를 다 주어로 만들어주는 접속사. 바로 뭐죠?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접속사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그죠? 다행히도 얘는 연결어가 아니라 부사에 들어가는 거고, however는 접속사로 쓰이려면은 형용사 부사가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각관계사라는 걸 만들죠? 근데 however는 명사절에 와요, 보다요? 못 와요. 얘는 부사절에만 옵니다. 접속사라면.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라 whatever가 답인데요. 복각관계사는 관계사 표현을 참고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먹기를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다 서비스해주는, 그죠? 서비스해준다라고 확신이 되는 그런 레스토랑을 방문한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whatever. 자, anything that 이런 뜻이죠, 그죠? 무엇이든지라는 뜻입니다. 네, 명사절 접속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품사 문제, 요거는 조금 쉬워요, 여러분들. continue 다음에는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목적으로 다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ng, 그죠? 네, 이거 답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무슨 자리? 더플러스 명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머들과 피셔맨들은 느끼고 있대요. 직접적인 그 새로운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어요. 비록 그렇지만 비즈니스맨들이나 티처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은 별로 분명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덜 분명해요라는 거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죠, 그죠? 어쨌든 해석을 떠나서 이렇게 명사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펙트가 답이고요. 자, 그들이 매우 위드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의 재능이라든지 병렬 구조죠.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letter of recommendation은 이제 추천서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그 앞에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훌륭한 추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는 notice에 대해서, notice board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편지를요. 새로운 데디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 새로운 뭐예요, 여러분들? 데드라인이요. 그 오피스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사무용품이죠. 사무용품에 대한 새로운 데드라인이 다음 주 뭐라는 거죠? Friday, 그죠? 다음 주 금요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뭐에 대한 데드라인이요. 새로운 오피스 사무용품들이죠. 이거를 주문하는 것에 대한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를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 타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은요, 지난 10년 동안에
자, 미시즈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도와주었습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목적어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적 자, 산업 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불완전 자동사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죠? SC가 들어가죠. 그럼 S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동격이 돼야지만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윌슨이 좋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산업에 뭐가 되었어요? 리드가 그러니까 윌슨이 주어지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로 들어간 이 원형부형사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회사가 리더가 그 산업 분야의 리더가 될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딩 컴퍼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회사가 뭐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팔로잉 기업이 아니라요. 리딩 컴퍼니, 선두하는, 주도하는 기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었다. 그 회사를 그 산업 분야의 리더로 만들었다. 그래서 동격 관계로. 좀 어려웠네요. 자, 그래서 답을 리더로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시제 문제 단수짝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제는 시제 편에서 배웠던 걸좀잘 기억하시고요. 파트 6는요. 일단 처음 두 줄을 잡고 이렇게 풀으셔야 되는데 일단 부분을 보고서 단서를 찾아보자고요. 얘가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Until 다음에 October 9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0월 9일까지 뭐가 연대요? 전시회를 연다라고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죠? 지금부터 10월 9일까지 계속해서. 자, 이건 특정 시점까지 뭐라고요? 계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가 온다면 주전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돼요. 하지만 지금처럼 미래가 온다면 미래가 돼야 되겠죠. 그냥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0개의 작품을 전시할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에세이권으로 전화를 이게 편지를 쓰는 건데요. 편지를 쓰는 건데 자, 여기에서 어워드를 탔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베스트 아메리칸 에세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 출판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05년도에 그게 출판이 되었던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2005년도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이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먼저, 시제를 먼저 따지지 마시고요. 수일치가 됐나?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에 대한 문제는요. 수일치가 됐는가? 그 다음에 능동 수동이 잘 맞았는가? 능동태 수동태가 잘 됐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이 시제, 그쵸? 시제가 잘 맞았는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요.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큐먼트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이제 바라고 있어요. 어태치먼트로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첨부 메일로. 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보세요. 자, 지난주에 보냈어요. 지난주에 보냈어요. 자, 여러분들 요 구조 이해되시나요? 지난주에 바이어 이메일.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보냈던, 그런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얘를 꾸며주는 관계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가 생략됐을까요? 대시나 위치가 생략이 됐겠죠. 그죠? 자, 이게 생략된 구조라는 거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냈던 거니까 능동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시제는 과거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라스트 위크하고 현재 완료 못 쓰는 거 아시죠?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 시점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 결정 단서를 찾아보세요. 어제가 나왔어요. 어제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왜냐면요.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발표할 그런 준비를 자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제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대요. 어쨌든 어제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어제 쏘아 올린 거니까 그 인공위성은 어떤 회사와 마쿠라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마쿠라라는 일본 회사와 협력해서 만들어졌겠죠. 벌써 그죠? 자, 일단 제가 아까 수일치 먼저 따지시고 그 다음에 능동 수동태를 따지시고 마지막에 시제를 따지시라고 했습니다. 요 문제풀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단 수동태가 된 거는 뭐죠? 요거하고 요거고요.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슨 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수동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데디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런 건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동시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과거이기 때문에 앞에도 뭐가 돼야 돼요? 과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였고요. 자,
자, 다음 몇 개월 동안에 넬슨 그 직원들은요, 온사이트, 현장 의라는 표현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요. 좀 어려워요, 이게요. 설치하기 위해서 근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그런 작업에 의해서 불편함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불편함을 이해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작업에 의해서 유발될, 그죠? 초래할 수 있는 불편함이죠. 그래서 일단 수동태가 돼야 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문제는 선행사를 보시라 그랬고, 수일치, 뭐, 그런 능동 수동태를 먼저 맞춰보세요.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수동태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개입니다. 얘네를 지우세요. 그러면, 초래가 되었나요? 앞으로 초래가 될 건가요? 여기가 분명히 다음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래죠. 그쵸? 미래에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미래가 와야지 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겠죠? will be caused. 이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를 쓰는 경우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어요. 현재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쓰는 게 아니라요. 반복적인 뭐 어떤 경우에 쓰는 거예요? 사실이라든지 습관. 그죠? 네, 요런 거. 반복적인, 일반적인 사실, 습관,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시간이나 조건의 무슨 절이요? 부사절. 부사절에서는 뭐가 뭘 대신해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뭐를 대신할 수 있어요? 미래 완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확실한 미래. 확실한 미래. 확실한 미래는 뭐가 대신할 수 있어요? 현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미래나 확실한 미래, 현재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초래가 될 그런 작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가 대신하는 요 표현으로. 미래가 있었다면 미래가 답이지만 현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연결어 단서 찾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결어 중에서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이 사이에 뭘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접속부사가 답이야. 그쵸? 그쵸. 부사나 접속부사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접속부사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however, 이런 것들은요. 예, 심지어 그렇지 할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결과로서라는 뜻으로요. 연결어 편에서 다 했던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주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according이라는 거는 제가 대열포가 없을 때 얘를 좀잘 내요. 그런 거 가르쳐 드렸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beside는 s가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이런 게 있었고요. 그죠? 추가 설명으로는 이제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대조하는 표현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게 있고요. 순서상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순서상 A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and then, 그래서 and then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B라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거할때 이제 A, B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자, 얘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반 부사로 쓰이면은 그 밖에 달리란 뜻이 있죠. otherwise 대신에 예쓸수 있어요.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alternatively가 이제 양자택일로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으로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또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거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문제 연결을 한번 해보죠. 결정단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일을 해왔어요. 그 자기에 대한 PR을 하는 편지인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해외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무를 보는 그런 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인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인맥이 분명히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기 또 자랑을 하죠. 저는 정말로 이런 좋은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전념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팀 멤버가 되는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도 자기 자랑이고 뒤에 것 자기 자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게다가 더군다나 이렇습니다. 라고 들어가야 돼요. 추가 설명으로요. 자, 그다음 요것도 보세요. 당신이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이 있다면 전화를 해주세요. 여기선 전화라고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 블랭크 뭐 들어가고요. 사인해서 그 동봉된 걸 다시 보내주시고요. 카피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럼으로는 아니죠. 대열포가 들어갈 때는 앞에 원인, 뒤에 결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가 들어가야 돼요. otherwise가 들어가야 돼요. 전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be도 괜찮다. 만약에 otherwise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얼터너티블리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세요. 3번은 지금 12월 18일 날 그들이요. 자, 임시 크레딧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요청했던 만큼의
돈을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임시 크레딧을 발급해 주었어요.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나중에 오후에 말이죠. 그날 오후 늦게 unintentionally가 뭐죠? unintentionally는 의도하지 않게란 뜻이에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나는 누구랑 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걔랑 말다툼을 하게 됐어. 그거는 정말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nother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another는 기존에 뭔가 하나가 있는데 한번 더라고 할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크레딧을 또한번그 돈만큼을 발급해 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500달러를 내가 넣어줬어요, 계좌에. 그런데 500달러를 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나 넣어줬는데 그렇지만 또 넣게 됐더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4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도 결정 단서가 요거를 잘 보세요. 지금 고객이 없대요. 어떤 지역이에요? 요 지역의 이름을 잘 체크해 둡시다. 자, 노바토 지역의 고객이 아주 적어요. 적어서 굉장히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운영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뒤에가 이 내용의 뒤에 내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들의 사업을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니면 산 라파엘이라는 제3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앞에는 A라는 지역이 나왔는데요. 뒤에는 B와 C, 전혀 다른 지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역으로 사업을 집중하러 결정했다는 얘기는 옮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요라니까 뭐가 돼요? 앞에 수익성이 없어요. 이거 이유죠. 옮기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뒤에라는 결과가 생겼어요. 이유,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 이런 이 원인과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therefore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5번으로 가서요. ABC라는 회사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그러니까 업무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뒤에는 another 컨퍼런스를 또 열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길 원하기 때문에 열리는 거죠. 이것도 그러므로라고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 5월 1일자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유감이다, 그죠? 유감이다. 아이템, 네가 주문했던 그 아이템이 주어예요. 아이템이 지금 not currently in stock은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없다,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재고가 없어서 못 해줘요,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7일 만에 당신에게 그걸 주문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러나 주문은 돼요. 없지만 주문해 줄 수는 있어요. 자, however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잘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뭐 넘어갈게요. 자, 파트 6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시제와 문맥 흐름을 다 잡아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어제라고 나왔어요. 어제 제가 이런 부서에 예상되는 그런 버짓을 제한된 버짓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요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는 예산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작년에 받았던 것보다 많은 돈을 받지 못했던 것 같더라. 이렇게 불평을 조금 섞어서 하는 거죠. 자, 나는 확신한다. 모든 사람이 지금 디스포인트 실망하고 있다. 디스포인트하고 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요 당시에 시험에 나왔을 때 앞에가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야. 그래서 답을 요거로 많이 골랐어요.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하지만 요거는 B가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흐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줄을 잡으셔야 되는데, 예산을 언제 받았죠? 어제 받았죠? 어제 예산을 받았어요. 어제 예산을 받는데 그게 적은 거예요. 뭐보다요? 예상했던 것보다요. 그러면 예상과 기대는 언제 했을까요? 예상하고 기대한 거는 뭐죠? 예산을 받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 언제 받았다고요? Yesterday, 어제 받았다고요. 그러면 어제 이전이 되겠네요. 예상과 기대를 했던 거는 어제 이전에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과거 이전은 과거 완료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파트 6. 자, 시제와 구조 분석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였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당신에게 어떤 불평불만을 알려주려고 연락을 한 거고요.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이 불평불만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현재보다 이전이니까 과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근데 무턱대고 10원이 아니라요. 먼저 시제를 따지기 전에 능수동을 먼저 따져주세요. 우리가 받았던 컴플레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요. 여기에 절대 수동태는 쓸 수가 없겠습니다. 아셨죠? 수동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명화 아니야? 얘는 답이 아니고요. 그러면 답이 얘도 아니겠고요. 그러면 A하고 D 중에 답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D번이 답입니다. 물론 과거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과거나 현재 완료가 모두 답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되셨죠? 자, 워밍업 총정리 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총정리 문제는요. 어휘하고 문법이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 6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 자 센텐스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편지입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편지라든지 이런 거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처음 두 줄을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 회사 이름이 나오고요. 뭘 발표하게 되어서, 뭘 말하게 되어서 육아입니다. 당신이 캔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뭐뭐 때문에. 그럼 우리 온라인 페이먼트 시스템에 실망 때문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 이것이 이번 달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이번 달 계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번 달 말까지는 액티브예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이번 달 계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그게 뭐랑 액티브하다라는 얘기는 적용이 된다. 당시에 쓰는 요금이 그때까지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charge or purchase 구매를 하다. 어카운트에 대해서 purchase를 차지를 시킨다면 뭔가 물건을 사서 어카운트를 쓴다면 이번 달 전에 그렇게 한다면 그만큼의 돈이요. 당신의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그만큼의 돈이 당신의 내야 될 그 돈의 밸런스. 밸런스가 먼저 잔액이죠. 잔액으로 어카운트에 자, 7월 31일자에 어카운트에 잔액으로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쓴 거니까 거기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떠나서 이건 구조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if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근데 if 다음에 뭐가 나왔죠? 동사 원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if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가정법에서 if가 어떻게 되면 생략이 되면은 주어랑 뭐가 도치가 된다?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요? 도치가 돼요. 도치가 되는데 가정법 미래나 현재에서는 앞에 뭐가 나가요? 동사가 앞으로 쑥 나가는 게 아니라 조동사 should가 나갑니다. 자, 조동사 should가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네, shoul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답을 should. 그 다음에 얘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나 과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뒤에 주절일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얘는 should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네요. 앞으로 그럴 거라면 그렇게 될 거야. 네가 쓰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구매를 한다면 그달 계좌로 잔액으로 남겨져 있을 거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네가 만약에 이 서비스를 이번 달 말 전에 취소를 하고 싶다면은 그럼 보내라. 뭘 보내라? 리퀘스트를 보내라. 그럼 어떤 리퀘스트? 의도된 건 아니죠. 의도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인데 의도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공식적인 요청서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캔슬해도 좋다라는 요청서를 보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냥 오늘 배웠던 거 활용해보죠. 연결어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나 연락해라. 직원한테 뭐로? 이메일로 연락을 해라. 근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 직원이 around 클럭이 뭐죠? 24시간 내내 available하다. 너랑 상담해 줄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팩스를 보내라. 그러면 상담도 괜찮고 이메일도 괜찮고 그 다음 팩스까지 보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방법도 괜찮고 뒤에 방법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때 뭘 쓰는 거라고요? otherwise를 쓰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가능하다. otherwise가 들어가야 되는데 otherwise가 없으니까 뭐도 답이다. 10번의 alternatively 양자택일로 대안적으로 이것도 괜찮죠. 그죠? originally는 처음으로 accordingly는 그에 따라서 그죠? 예. 뭐 favorably는 호의적으로 좋게 뭐 안 되겠죠. 그죠? 답을 10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이것도 letter인데요. 처음 두 줄을 잘 잡아 보세요. 자, 우린 육아입니다. 당신에게 데디아를 말하게 되어서. 리턴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맨날 잡으세요. 나올 때마다. 육아만 유감스러운 상황이 여기가 중요한 거겠죠? 자, 우리는 우리 사업을 이번 달 말에는 이제 클로징한대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있죠. 그 지역에 서비스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야. 손님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옮기게 됐냐면은 이 서비스 브랜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이 맥키니와 플라노 에어리어에 있는 그랬어요. 아까는 라운드 락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나왔고요. 여기는 제3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원인이죠. 이런 원인 때문에 뒤에라는 결과, 그쵸?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 그 지역을요. 답을 그럼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고 있다. 뭘 제안하기를? 실버 라인 드라이 클리닝 런드러리 서비스라는 그 여기 있어요.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뭐로써? S 뭐뭐로써. 그죠? 대안으로써 우리가 제안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적어를 목적보로 제안한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동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명사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지만 얘도 명사라고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Alternative라는 거는 양자택일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명사로는 대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alternation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교대나 교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안, 수단 방법으로서 다른 회사를 한번 제안해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B번이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외우면 좋겠죠. 치어풀이라는 거는 뭐 낙관적이다, 명랑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그 아주 즐거운 대화였다. 그다음 뭐뭐에 대해 낙관적이다 또는 괜찮은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다. 그럴 때는 쓸 수가 있지만 즐거운 프라이스 이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즐거운 프라이스가 아니라 괜찮은 가격, 합리적인 가격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어포더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포더블이라는 건 감당할 수 있는 금전적인 뉘앙스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컴피터티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죠, 여러분들? 경쟁력 있는 가격도 괜찮은 가격, 저렴한 가격을 얘기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7번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이메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두 줄을 이렇게 잘 잡아보세요. 처음에 제목을 읽으면 corporate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라고 나왔고요. 처음에 업데이트 좀 해주라. 그 프로덕트 페이지를요.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받았다. 뭘 받았느냐면 프로모션 해도 좋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프로모션 해도 좋다. 라는 뭐를 받아냈다. 투부정사할 명사를 받아냈다. 이건데요. 투부정사할 뭐냐에서 시하고 디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더라는 게 명령이란 뜻도 있고 주문이란 뜻도 있죠. 그죠? 순서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근데 부서와 부사 있죠. 부서와 부서 또는 회사에 소속된 부서. 회사에 소속된 부서를 서로 뭘 하지 않아요? 명령하진 않아요. 부서와 부서나 회사에 속해 있는 부서들은 서로 뭐를 얻어요, 여러분들? 승인을 하는 과정이지 이걸 명령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투부정사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외워두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제가 아까 그랬죠? while은 동시 상황이다. 뭐뭐 하는 동안에 내가 실수, 미스테이크를 찾아냈다. 웹페이지 상에 그런 실수를 발견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처음에가 뭐였죠? 업데이트 해달라는 게 그거였죠? 그럼 이 실수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줘야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리스토어는 어떤 복원하다, 복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의 것으로 돌리는 거죠. 옛날 것을 원래의 것으로 만드는 건데 에러를 원래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진 않아요. 그죠? 보존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밸리데이트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파킹 펌 주차증이 있어요. 그 주차 뭐 리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밸리데이트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걸요. 그다음에 밸리데이트 컨트랙트요. 그걸 컨트랙트를 유효하게 한다라는 것도 법적으로 이제 그걸 승인해 주는 거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트도 여기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improve는요. 뒤에 나쁜 표현 오지 않아요. 좋은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다라는 것으로 쓸 수 있지만 범죄율을 개선한다는 건 우리나라식 표현이에요. 범죄율을 개선하는 건 뭐죠?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프리벤트 예방해야 되는 게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로 자꾸만 생각해야지 우리나라 말을 자꾸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어떻게 해요? 교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하다 이렇게 correct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제목에 보니까요. 팩스고요. 뭐 from to에서 이렇게 누구누구 왔고 누구누구에게 그죠? you are
이거는 나로부터 온 거고, 투는 그쵸? 내가 너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인 정보가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날짜하고 제목 부분 꼭 읽어주세요. 자, 컴퓨터 네가 주문했어. 이런 모델을 주문했는데 그 모델에 주문했던 컴퓨터가 뭐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as가 만약에 여기 동사가 또올 거라면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이거 언제 배웠죠, 여러분들? 언제 배웠어요? 분사 편에서 배웠겠죠? 자, 그래서 as 다음에 분사가 온다면 뭐뭐 된 대로란 뜻으로 주로 뭐고 뭐로 추격이 된다. PP로 추격이 된다. 그래서 동의된 대로 이렇게 주문했던 그 컴퓨터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투 데이트는 현재까지란 뜻입니다. 현재까지 그 주문품이 5 days overdue. 지금 이렇게 5일 정도 연체가 됐다는 얘기죠. overdue는 납기일이 지난 연체가 된 그런 뜻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에 관한 문제였어요. 10번은요. 자, 11번은 자, 구조를 잘 보세요. 명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이게 이 딜레이에 의해서 초래가 된 명사가 주어예요. 그럼 동사를 보셔야 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딜레이에 의해서 뭐가 초래가 됐을까요? 결함이 초래가 됐어요. 그런 건 아니죠. 결함이라는 거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결함 이런 거할때 많이 쓰고요. 뭐가 없어요. 부족하고 결핍됐어요. 그런 거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니고요. 자, 그래요. inconvenience는 불편함이라는 뜻으로요. 어떤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불편한 상황이 이루어지죠. 그런 경우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뭐 업무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고요. 답을 그래서 B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계속 해볼까요? Please let Phi가 나왔는데요. Let Phi는 여기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이거는 뭘 수정하다. 이 상황을 좀, 그러니까는 고쳐봐라. 이렇게 잘못된 상황을 정상적으로 고쳐봐라. 가능하다면 빨리 고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 연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디스선 좀 어려웠어요. 1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음 시간에 어휘를 배울 거지만 어휘는 계속 정리를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죠?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This son이라는 거는 뭘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his son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peculate라는 거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를 뭐 보고 싶어요? 생각만 해요? 명상해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추론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assume이라는 거는 네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어울리는 얘가 뭐뭐라고 가정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A가 B라고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다는 뜻도 있고요. assume은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scrutinize는요. 뭔가 뚫어지게 바라봐요.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앞에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얼굴이 좀 빨개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자, 너무 빤히 쳐다보면, 예, 스크루티나이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네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간주를 할 거다.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번인데, 얘는 확실한 근거가 없지만 확실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컨시더랑 조금 가까운데요. 좀, 더좀 정리해 드릴게요. 필사기 포인트 보실까요? 증거는 없지만 사실이라고 가정하다라고 할때 우리가 assume을 쓰는데 assume은 consider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적어가 목적보하다라고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 to be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그다음 assume 대절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ssuming that이요. 굉장히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가정해서라는 뜻으로요. that을 생략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2번이 좀 어려운데 이게 가장 최근에 기출되었던 표현입니다. 최근에 얘가 어슘이라는 게 책임이나 역할 직책을 맡다라는 뜻으로 다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치얼맨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비슷한 유형이 나왔으니까 똑같은 거 써드리지 못하고요. 비슷한 유형으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슘이라는 거는 뭐죠? 책임이나 임무 역할 직책을 다 맡다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언더테이크는요. 그냥 일이나 책임을 맡다라는 뜻은 있지만 역할 직책을 맡다라고는 쓸수 없습니다. 이거는 직책이기 때문에 언더테이크는 답이 아니오가 답이었어요. 이거 되게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가정하다, 그냥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었으면 다 틀리는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문법은 문법답게 정리를 하고 어휘는 어휘답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어휘를 조금 더 많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